저는 뭐 특별한 걸 없고요. 매일 시즌 동안 시즌 하면서 입었던 거. 오늘은 넥타이 안 하고 오셨네요. 네,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 막 편안한 기분으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연락 뭐 그렇게 뭐 시즌 끝나고 훈련도 힘들게 시켰는데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들이 간간히 컨디션이나 뭐 하는 운동 스케줄이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시즌 하면서 충분히 선수들하고 호흡도 그렇고 본인 역할 잘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잘 감사합니다. 너무 아, 물론 주인공인 외국인 선수들이 오늘 트랙팅에서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줌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맹에 제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를 지명한 구단이 꾀관 선수 대학의 서명을 마치고 네, 하빈세포 네, 펠퍼 선수들에게서는 미국의 리아리규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올해로 26살 아스트레일 호텔 배우자는 네, 지난 시즌까지 함께한 야스민 베다르트와 야스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I'm getting to see all my loved ones, so it's been really nice. Yeah, I really hope that we're able to do it. I think last season we had a really exciting year. And yes, unfortunately we were cut a little bit short. But I think that we'll just continue to build. And we have really good chemistry, and I think we'll just keep working hard and keep fighting every day for that championship, and I hope to get back there. For next season, I just hope to become more consistent. I definitely want to add in a lot more shots, a lot of off-speed tipping, stuff like that. But definitely working on my blocking and just getting better overall, defense as well, having my serve consistent. So I think there's a lot of work that I know the coaches want to do with me and we have to work on, but I'm excited to be back in the gym with everyone and work on those things. Thank you so much. So good to see you guys. 네, 고맙습니다. 네. Bye. Thank you. 네. 네, 이상으로 이선희 지휘의 코보 여자부 외국인 선수들을 마치겠습니다. 뭐 한 세 선수가 새로운 그 외국인 선수가 이번에 뽑힌 것 같은데 뭐 비대면이지만 이제 봤을 때는 뭐 야스민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뭐 거기 능가한 선수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드래프트 결과를 정리해야 될 팀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바뀌어가면서 KGC 인상공사가 바르가 선수, 캐퍼 뛰었던 선수가 거기 가면서 또 공격력이나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고 또 IDK 그 영경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면서 처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선수를 선택했는데 좀 신장이나 체중 그게 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신장이 더 큰 걸로 알고 선택을 했는데 좀 신장이 작은 바람에 좀 이제 당황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착실하게 잘 소화했던 것 같고 또 선수들하고 호흡, 생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굉장히 뭐 앞으로도 기대되는 선수고 대구를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 성실한 자세로 하다 보면 더 발전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스민이 맞기 힘든 공격 어떻게 평가할까요? 서브 쪽에서는 좀 훈련을 하면서 본인이 좀 발전된 게 있었는데 공격 쪽에서는 물론 잘은 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좀 노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을 좀 더 발전하다 보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선수 특정상 뭐 이제 공격을 더 많이 물론 이제 팀 컬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동경역 거기 퍼센트도 그렇지만 성공률이 조금 더 앞서야 될 것 같고 또 너피가 있기 때문에 브로킹 쪽에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1년 하고 또 다시 두 번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과도 그렇고 팀워크라고 그래요. 배구는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우리 팀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전으로 출발 붙이셨는데 아쉽잖아요. 아니 뭐 그건 우승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뭐 세레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아직도 가끔 이제 그 얘기가 올스타전 그 얘기가 나오면 조금 땀이 나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 참 그거 유도하지 마세요.